탈모 치료에 영향을 줬느냐. 그 미국 노스웨스턴 연구팀에서 요번에 MRI-205를 이용해서 모낭 줄기세포를 부드럽게 했을 때 피부에서 체모가 다시 자라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자랐어요. 10일 만에 모발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욱 원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이크로 RNA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. 새로운 연구 자체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과연 마이크로 RNA 치료법이랑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자체를 제어하는 조절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람의 몸속에도 대략 한 700개 정도의 마이크로 RNA가 존재하고요. 보통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이 mRNA를 통하여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이 마이크로 RNA는 mRNA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. 또한 이 마이크로 RNA는 몸에 있는 모든 체액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소변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침, 눈물, 땀, 척수액 이런 신체 내 모든 체액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특정 체액에서 특이한 마이크로 RNA가 주위 조직과 결합을 해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MRI-205, 이게 오늘 주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마이크로 RNA의 한 종류입니다. 세포가 딱딱해지면은 그 세포를 좀 부드럽게 다시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모낭이 원래 이제 탈모가 진행되고 나이가 들면서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딱딱해지면서 모발 성장도 같이 어려워지거든요. 사람의 몸이 노화함에 따라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과 유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탈모 치료에 영향을 줬느냐? 그 미국 노스웨스턴 연구팀에서 요번에 MRI-205를 이용해서 모낭 줄기세포를 부드럽게 했을 때 모발이 다시 촉진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. 쥐 실험에서 늙은 쥐건 젊은 쥐건 관계없이 MRI-205 요거를 과발현 시켰을 때 피부에서 체모가 다시 자라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자랐어요. 보통 탈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모발이 다시 자라는 거를 좀 체감하려면 대략 3개월,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필요한데 얘네들은 고작 10일 만에 모발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 게 모든 종류의 탈모에 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노년성 탈모라던가 스트레스성 탈모라던가 원형 탈모 이런 데도 다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. 피나스테라이드, 두테스테라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탈모 유전 생성물 자체를 발현을 억제시키는 거죠.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이 탈모 치료의 효과는 있지만 정확하게 탈모가 좀 나아진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. 추측하기로는 이 모발 성장 주기의 휴지기 시기를 단축시키고 이제 성장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. 또한 모낭 주변에 혈관 자체를 이완시켜서 모낭 주변 순환을 좀 자극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. 레이저 치료는 광선요법이죠. 적색에서 적외선 요 파장의 빛을 사용해서 조직 재생과 회복을 촉진합니다. 이 MRI-205 같은 경우에는 모낭의 줄기세포 자체를 연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. 특히 남성 호르몬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성역감퇴라든가 발기부전 이런 실현이 된다면은 그런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좀 멀었어요. 이제 고작 첫걸음을 뗀 거예요. 탈모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단계의 연구를 거쳐야 되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괜찮으면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는 저는 적어도 4-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MRI-205를 이용한 탈모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상용화 단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